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물주 공인이에요. 공인. 자, 이게 이제 공인은 뭔가면요. 이 공인, 그런데 공이죠. 빌공자죠. 근데 이 공인데, 이 인자는 참을인자 아닙니까? 참을인자. 그래서 참는 인, 공인, 참는 인에 머물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참는 인에 머물지 말아라. 이 공을 얘기할 때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공은요, 진공 그래요. 맞죠? 진공 그러죠? 진공 그런다. 진공. 그러면 이 진공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요. 이 공은 공이에요. 진공도요. 공은 공인데 뭐가 가득 찼는가 하면은 참이 가득 찼어. 진이.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듣게요. 제가 서원관에 오래 살았잖아요. 이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맨 피끓는 청년들입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앉혀놓으면요. 가부좌 지켜갖고 앉혀놓으면요, 뭐하고 싸움하는가 하면요, 다리 아픔하고 싸움이에요. 좌선이 아니에요. 다리 아픔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리를, 아픈 다리를 참는 거요. 공인이죠. 이게 진짜 공입니까? 여기에 머무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선을 하는 데 있어서 세 단계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참선하는 데 3단계. 첫째 단계 뭡니까? 참선의 첫째 단계. 조신. 그 다음에 좌선의 두 번째는 뭡니까? 조신 다음에 뭐예요? 아, 이 뭡니까? 식. 식은 뭡니까? 호흡. 호흡을 조절해.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 이것이 딱 골라 맞아야 돼요. 이래야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이마시는 그게 좌선법에 다 나오죠. 이게 지금 좌선법이 조식을 어떻게 해라. 다 나옵니다. 들이쉬는 숨은 어떻게 쉬고 내쉬는 숨은 어떻게 쉬고 단전으로 호흡하라 그랬죠. 그게 조식이에요. 그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뭐 우리가 진정한 공자리에 들어가는 공부를 한다 이 말이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조식. 호흡을, 식을 조절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 세 번째가 뭡니까? 아, 이것도 조심. 마음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뭔가면 좌선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속에서 공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머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공인으로부터 벗어나거라. 멋지죠? 삼초성상제사에 이게 물주공인이에요. 공인에 그 억지로 참는 공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인내, 그거는 참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참공이 아니에요. 그 공이 아니기 때문에 물주 거기에 주하지 말아라. 좋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볼 때 막축유연은 뭔가 하면요, 치사할 때의 주의심입니다. 치사를 할 때, 작업치사 공부 있죠? 작업치사 공부를 할 때 뭘 한 건 막축유연 해야 돼요. 막축유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물주공인은 뭔 공부입니까? 뭔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에요? 어이죠. 물주공인 이래 정신수양이죠. 정신 수양을 공부는 마음을 거두드리는 공부 아닙니까? 거두드릴 때 그냥 공인의 공인으로 거두드리는 것은 마음 잘 거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리대로 거두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악기로 힘써 가지고 인내로 참아서 거두드리는 것은 참 거두드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작업치사에서의 주의점. 우리 공부법으로 볼 때
막추기회는요. 이 물주공인은 뭔가면요. 정신수양공부. 여기에서 해야 될 주의점. 이것을 막추기회 물주공인. 멋지죠?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요. 유연. 연에 끌리지 맙시다. 그리고 물주공인. 공인에도 좋아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리고는 진정한 진공의 자리를 우리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요 구절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종평의 민연자진이에요. 일종평의 민연자진. 이제 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민자라는 것이요, 이 민자 이 민인데요. 이게 이제 이걸 옥편에 찾아보면 어떻게 하면요, 망하다, 망할 민 그럽니다. 망하다. 그래서 멸망하다, 없어진다, 멸망하다. 그다음에 죽다, 이제 이런 것인데 이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민은요. 사물의 형용이에요. 이 컵이 있으면 이 컵 형상이 있죠. 이 펜이 있으면 펜 형상이 있죠. 이걸 민이라 그런다. 사물의 형용이에요. 이 형용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민이에요. 그럼 우리가 심성의 작용에서의 민은 뭐겠습니까? 심성 작용에서의 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유의 털이죠. 사유의 털. 생각의 털. 생각. 이 생각의 털이 딱 있다, 이 말이죠. 이거요. 한 번 형성되면은 안 깨집니다. 한 번 형성되면은요, 이 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털이 한 번 고정되잖아요. 고정 딱 되고 나면은요, 그거 깨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깨버려야지만이 공부하는 사람은 진정한 공부가 된다 이 말이죠. 이 민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털, 사유의 털, 자기의 사고방식의 털이 딱 한정되어 버리면은요, 그거를 우리가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이걸 깨버려야 된다. 이걸 이제 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민이 자진한다 그러거든요. 자진한다. 자진한다면 스스로 없어진다 이 말이죠.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진한다 이 말. 스스로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 사유의 털이 스스로 없어지면 좋은 것이죠. 아 이게 이제 한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게 이제 좋은 것인데. 그러면 이 좋은 민연 자진의 경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느냐? 그 찾아가는 방법이 뭔가면요, 일종평해예요. 일종평해. 자, 일종평해. 일종은 뭡니까? 한 종류지요? 한 종류. 이제 뒤에 내가 일종을 설명할게요. 평해는 뭔가 평평하게, 회는 뭔가 품을 회죠? 품을 회, 그럽니다. 품는다, 이 말이죠. 생각을 품는다. 그러면 생각을 가진다, 이 말이죠. 그 생각을 평해는 평평하게 가진다, 이 말은 지속한다, 이 말이죠.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평해. 그래서 한 종류를 평평하게 계속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이거 좀 해봤다가 그 일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말아버리지 뭐. 좋죠? 또 이거 좀 해봤다가 또 안 되죠? 그것도 말아버려. 이런 사람만 말입니다.
안 되면은 하다가 안 되면은 말아버리고. 그래서 노래도 그런 노래 있습니다. 안 된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된 줄 알면은 시작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요. 알겠습니까? 안 된 줄 알면서 왜 시작해요? 그게 이게 말이죠. 평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평행이 안 되는 사람은요, 조금 했다가 안 되면은 말아버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죠. 이 사람 뭔 일 하겠습니까? 자, 특히나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자 있잖아요. 이 리더자는요, 일쪽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일종을 잘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구성원들아, 이 일종 여기에 매진하자 해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래지만이 뭔가면요, 그 사람을 보고 리더라 그런다 이 말이죠. 리더. 자, 교당에서 모두 단장하시죠. 단장하시죠. 단장은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일종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일종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이게 뭔가면요, 일종 평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평해, 평평하게 계속 품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이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일종 평해를요, 그게 이것을 이제 이것은 뭔가면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지. 지속성을 얘기. 이제 지속성, 이제 지속성을 가지면은 이제 일종 평해가 이제 된다. 이제 그런. 자, 근데 이제 이제 문제는 뭔가면요, 이제 일종 평해 하면 이렇게 이제 민연자진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틀들이 이런 것들이 말이죠, 스스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유연으로 쫓아가는 마음 있죠. 또 공인에 주한다는 마음 있죠. 이 두 가지가 자진,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일종 평해를 하면은요, 이런 두 가지가 유연하고 공인에 머무는 그 두 가지가 자진 없어지는 거예요. 하, 멋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속, 일종을 지속하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일종이 뭐냐? 오늘 제가 이제 일종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일종은요. 이 일종을요. 첫째는요, 모시고 받드는 마음. 모시고 받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시고 받드는 마음은 이게 뭔가 하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심 그러죠. 신앙심, 믿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일종이에요. 자,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 이 불교식으로 보면 이 모시고 받드는 이 불교에서는요, 이 불교에서는 이게 뭔가면 부처님의 대자 대비, 부처님이 대자 대비하시죠. 그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위력을 믿는 거예요. 믿고 받드는 거예요. 모시고.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신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의 위력이요, 나에게 내리소서 하는 마음을 말이죠,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면 일종이다. 그게 이제 일종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교단으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신신명에서는 이 일종을 아마 이제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을 믿으라 이 말이죠. 그거를 잘 품어라 이 말이죠. 일종을,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을 잘 품어라. 그 품으면 대자 대비심을
지극히 믿고 받드는 그것을 지속해 나가면은 민연자진한다. 민자리 이게 생각의 틀들이 스스로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신신명에서 이제 그것을 하는 건데, 우리 교단으로 이걸 끌고 오면요, 이 일종을요, 우리 교단으로 끌고 오면 뭔가 하면 봉불의 마음에 봉불 뭡니까? 부처님을 받든다 이 말이죠? 받든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집에다 법신불 봉불 했죠? 봉안 했죠? 다 했죠? 다 법신불 다고. 그래서 봉불 그런다. 부처님을 받든다. 자, 근데요, 이 부처님을 받드는데 봉불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잘 받들어야 되는데, 이 봉불을요, 우리 대산 종사님께서요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봉불의 의미, 뜻을. 자, 봉불의 뜻을요. 이 법문을 어디서 하시는가 하면요, 제가 지금 이제 대구서 학교 다닐 때요, 대구서 학교 다닐 때 서성로 교당에 봉불식을 했거든요. 그 서성로 교당에 봉불식을 할 때 대산 종사님께서, 종부사님께서 거기를 참석하셨어요. 봉불식에 참석하셔가지고 대구 서성로 교당 봉불식에서 하신 법문입니다. 봉불의 뜻 세 가지. 봉불의 뜻을 세 가지로 서성로 교당 봉불식에서 말씀하셨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저 그때 참석했거든요.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첫째, 봉불의 뜻이 뭐냐. 첫째, 시불. 자, 이 시자 뭔 시자입니까? 모실시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을 지극히 모시는 거예요. 시불이에요. 봉불의 뜻은요, 우리가 부처님을 봉안한다 그러죠. 그 봉안을 왜 하는가 하면 시불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 모시면은요, 한 번 그냥 부처님만 볼 때 모시면 됩니까? 그렇죠. 한 번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다니는 데마다,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다 한 번 가면 모시고 다녀야죠. 자, 이 시부를 잘해야 돼요. 잘 모시고 다녀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기도, 매일 기도하는 기도 180회 하면서 생각하면요, 이 시불이 되고 하는데, 저 혼자 있게 하지 마소서. 그래. 저 혼자 있게 안. 내가 혼자 안 있으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법신불 부처님과 내가 모시고 살아. 그래서 우리 대산 종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자, 이 말씀 하세요. 산도, 산이 명산이 되기 위해서는 겹산이어야 한다. 겹산, 겹산이 뭡니까? 헛산이 아니에요. 겹산은 말이죠. 자, 계룡산이 왜 겹산, 저한테 명산인지 아십니까? 계룡산 주봉은 요 삐죽하고 아주 진짜 못생겼어요. 그 계룡산 봉우리가요. 근데 그 주봉의 뒤에 숨어 있는 봉이 뭔 봉인지 아십니까? 삼불봉, 연천봉. 동학사에서 이렇게 올라다 보는 계룡산 있죠? 동학사 가보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 아름다운 삼불봉, 또 이쪽으로는 연천봉, 그 두 봉우리는 말이죠, 계룡산 주봉이 뒤에 배경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룡산은 명산이에요. 이게 뭐냐? 겹산이에요. 겹산 아시겠죠? 산도 겹산해야지 명산이다.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삐죽아 있는데 혼자 있잖아요. 제가 혼자입니까? 내 배경이 있어. 겹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명인이에요. 그러면 명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시불이에요. 아시겠죠? 시불.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법진불을 모시고 산다. 이 마음이 지속되는 것, 그게 뭐냐? 일종이다. 좋죠? 일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불하자 우리는.
그러면 시부름만 해서 안 됩니다. 시부를 지극하게 하면은 항상 내가 모시고 다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차 탈 때마다, 걸을 때마다 다 모시고 다니면은 그 법신불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죠. 그래서 내가 법신불이 돼버리죠. 그 된 경지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산종사님. 두 번째.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부처님이 그걸 뭐라고 하냐? 생불. 자, 생불 났다 그러죠? 자, 여러분들 다 생불 돼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요, 법신불이 내 안에 있죠. 내 자성 자리가 법신불 자리죠. 이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럴 때 생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불, 자, 시불이 지극하면은 생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불만 돼서 끝나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또 한 단계 더 남았어요. 뭡니까? 예, 이제 아시네, 이제. 예, 활불. 활불. 살아있는 부처는. 그럼 살아있는 부처는 어떻게 하느냐? 육건을 통해서 부처를 놓아요. 육건을 통해서 부처를 놓는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활불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우리 집으로 봐서는 이 모시고 받드는 마음은 봉불입니다. 자, 봉불인데. 기독교식으로 보면요. 자, 대종사님께서 금강산 다녀오시면서 하신 법문 있죠? 그게 뭔가 하면요. 여관에 들어가셨죠? 금강산에 가셔서. 근데 그 여관집 주인이 종교가 뭐였습니까? 기독교인이었죠. 그 사람한테 들은 말씀을 와서 하시죠? 대종경이 나오죠? 그 사람이 기독교를 믿었죠? 수많은 세파들이 자기에게 다가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한마음이 말이죠. 그 세파들을 다 이겨냈다. 그런 얘기를 했죠.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타력신을 하는 또 그러는데 우리는 자타력을 병진하는 신앙을 하는 우리들은 하물며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뭔가 하면 기독교식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일종평해. 좋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돼버리면은요, 지금과 같은 기독교의 부작용들이 안 나네요. 일종평화가 돼버리면. 자, 이것이 일종평의 이제 첫째 모시고 이제 받드는 그 마음이다. 아,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이제 대종사님 금강산 가셔가지고 그 사람 이제 그걸 봤는데요. 성현들은요, 이 경을 읽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독경삼노 그래요. 독경삼노. 독은 읽을 독자죠. 경을 읽는 것 세 가지 길. 독경삼노 아십니까? 첫째 독경. 오늘 여러분들 유식하게 만듭니다. 독경. 어떻게 독경을 해야 되는가 하면 문자 경전. 문자 경전 읽는 거요. 우리가 대종경 정전 읽죠? 그게 뭔가 문자 경전 읽는 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만 읽는 것은 이게 초입자가 하는 거요. 두 번째 독경은 길이, 경전을 읽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뭡니까? 예? 기타님 뭐예요? 현실 경전. 아, 이게 지금 저 사경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현실 경전 읽는 거요. 자, 이거 현실 경전이 뭐, 그래서 보세요. 대종사님, 저 지금 저 금강산 가시가지고, 그 지금 여관집 주인 지금 얘기하셨죠? 그게 뭔가면요, 대종사님께서 읽으신 현실 경전이죠.
맞죠? 보는 것마다 다 뭔가 하면 경전이에요. 이 우주에 펼쳐 있는 일체 삼라만상 그게 다 뭔가 하면요 경전이다 이 말이죠. 그거를 읽는 거요.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현실 경전이다 그러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마음 경전. 마음 경전. 이 마음 경전은 이건 뭔가 하면요 자기의 심신 작용을 보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경전을 잘 우리가 기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심신작용 처리권 그러죠? 그 심신작용 처리권을 쓰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의 마음 경전을 읽는 거 아닙니까? 이 독경삼로예요. 독경삼로 경을 읽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어. 이 세 가지 길을 우리는 다 통해갖고 읽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지금 어디로 옆으로 빠졌습니다. 자, 일종 아시겠죠? 첫째는 모시고 받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자꾸 하니 두 번째 일종은요 원력을 챙기는 한마음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왜 필요한가 하면요. 우리 계령을 가진 사람은요. 계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특히 계령을 가진 존재 중에서도 사람이 제일 체령하죠. 이 체령한 존재들은요. 생각이 많아요. 맞죠? 생각이 많아요. 아이, 강아지가 하는 생각하고 사람이 하는 생각하고 같습니까? 제 옆에요 지금 요 까미라고 하는 고양이를 키우는 우리 해타원 정화재 목사 그 까미라고 하는 고양이를 하나 키워요. 근데 가하고 대화하는데 엄청난 대화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외환동물 왜 키우는가 했더만 우리 지금요 그거 딱 보니까는요 키울만 하더라고요. 아니 한 번은요 가을을 딱 4시간을 잠가놓고는 어디 가버렸대요. 갔다 오니까 4시간을 잠긴 방 속에서 있었대요. 그래갖고는요 삐쳐가지고 3일 동안을 말을 안 하더래요. 삐쳐가지고 갖고 이제 풀어졌어요 이제. 그거 이제 해 좋아해. 그러니까 그놈이 하는 생각하고 사람이 하는 생각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사람은 이게 사람이 체령한가 하면요 다양한 생각들이 분산돼서 나는 거예요. 그 분산돼서 나는 생각들에 그냥 따라가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 근데 그거 따라가지 말자 이 말이죠. 분산되는 그 마음에 따라가지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분산되는 마음을 원력 한 마음으로 뭉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원력이죠. 이 원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 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 한 마음을 뭉치.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이제 왜 이제 필요한가 하면요. 며칠 전에 내가 기타님한테다가 그저 중앙일보 칼럼 보냈죠. 이제 그거 이제 지금 그 칼럼이 이제 제목이 뭔가 하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제 칼럼의 제목이 뭔가 하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칼럼의 제목이에요. 자, 사람이 하늘이다. 이게 근데 멋진 칼럼이더라니까요. 이걸 지금 누가 이제 지금 저 분당교단 교도가요 저한테 지금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읽고요. 하,
제가 쾌재를 불렀어요. 자, 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수운대신사의 그 이야기를 쭉 설명했어요. 자, 지금 코로나, 역병, 세계적인 문제죠? 이 세계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자, 이게 터졌는데.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지금 대처하는 걸 한번 봅시다요. 지금 저 유럽, 예전에 유럽이 선진국이었죠? 지중해 중심으로 있는 그 유럽의 국가들, 선진국 아니었습니까? 선진국들이 지금 코로나에 박살나요, 지금요. 그러죠? 다 지금 아시죠? 박살나요. 자, 코로나에 박살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이 말입니다요. 그 코로나가 유럽을 지금 강타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요. 또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신대륙? 미국 갔죠? 칼럼에 다 이거 나와요. 자, 유럽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민주주의의 최고고 한양 그렇게 자만했어요. 근데 신대륙 미국을 한번 가보니까 민주주의의 모델이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미국이 대단하다. 그러면 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가가지고 미국 어쩝니까? 또 박살나죠. 다 박살나요. 근데 유일하게 박살이 안 나는 나라. 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역병의 말이죠. 꼼짝을 못 하거든요. 유럽이 꼼짝 못 한다. 다 꼼짝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는데 꼼짝하는 나라가 있어. 그 꼼짝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한국이죠. 자, 그런데 한국이 말입니다. 지금요,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한국을 뭐 하는가 하면요, 지금 이걸 하는데 뭐랑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보면 나옵니다. 벤치마킹 한다. 벤치마킹이 뭡니까? 근데요, 이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은요, 벤치마킹의 시대가 아니에요. 또 이제 옆으로 가는데, 지금요. 지금 벤치마킹의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벤치마킹을 잘하면은요, 그것도 해야 돼요. 하지만 또 벤치마킹을 아무리 잘해도 2등밖에 못해요. 맞죠? 예. 2등밖에 못한다니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지금 저 기업에 갔잖아요. 갔는데 바이러스가 계속 변한다 그랬죠? 변하니까 그 기업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변하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그랬죠? 참 이게 말이죠. 이게 뭔가면요, 이게 벤치마킹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벤치마킹은 아무리 잘해도 어쨌든 가면 2등밖에 못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면요, 뭔 마킹, 마킹이 뭔가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은 뭔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창조력 마케팅? 엑셀런스 마케팅. 엑셀런스 마킹. 엑셀런스 마킹. 엑셀런스 마킹. 엑셀런스가 뭡니까? 우월한 거를, 우월성을 더 키워내야 돼요. 자, 우리는 이미 기업이 말입니다. 엑셀런스 마킹 하고 있죠?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요.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데, 이제 문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 대구에서 지금 났잖아요. 근데 대구가 말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뭐 이제 대구를 벤치마킹 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대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근데 대구가 말입니다. 어떤 곳이냐? 대구가 어떤 곳이냐? 그 칼럼이 말입니다. 인내천의 이 칼럼이 어떻게 얘기한 거? 만약에 수운대신사가 41세의 젊은 나이에 대구 감량에서 처형당했어요.
자도 난정. 자도 난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도. 아, 이거 자꾸. 자도는 뭔가 하면요. 서울에서 전라도를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전라도를 서울에서. 우도지요. 우도지요. 서울에서 전라도는 우도지요. 경상도는 자도지요. 맞죠? 그러니까 자도 난정죄로 차명해라.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41세의 젊은 나이에 대구 감정에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목이 날아갈 때 그때 판관이 재판관이 누구인가 하면요, 경상감사 서현순. 내가 이제 이름까지 다 외우네. 경상감사 서현순이 재판관이에요. 그 재판관이 너 반역의 행을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게 반역죄를 적용한 거지. 왜 반역죄를 적용했는가 하면요, 또 이거 아이고 자꾸 길이지. 지금요, 수훈 대신사가 언제 대각을 하는가 하면요, 1860년 네, 깨쳐요. 하늘님으로부터 이걸 받아요. 하늘님으로부터 이걸 딱 받아가지고 1860년에 하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용담에서. 그러니까 누가 반발을 든가 하면요, 경주에 있는 유림들 있죠. 유림들이 반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저 수훈 대신사가 경주 용담에 못 있고 피신을 해요. 유림들의 덩살에 못 이겨가지고 피신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전라도 무주 있죠? 경상도 오면은 이 무주를 지내. 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남은 교룡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어요. 저 그거 가봤어요. 제가 현장을 다 가봤어요. 내가 역사를 아니까. 자, 교룡산성에 들어가서 1860년에 겨울 3개월을 교룡산성 은저감이라고 하는 암자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3개월을 지내요. 지내면서 뭔가 하면요, 포덕문, 근황문 이런 가사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3개월 동안 은저감에서 교룡산성 남은 가만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현장요. 거기서 써요. 다 읽었어요. 저녁에는 말입니다. 그때 나이가 뭔가 하면 37세. 이 젊은 청년이 말입니다. 목금. 목으로 된 금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녁 그 교교한 교룡산성의 달빛에서 뭘 추는가, 금물을 쳐요. 그리고 금가를 불러요. 그 부르는 금가가 뭔가 하면 시아시오, 호시오. 이런 금가를 부르면서 금물을 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겨울에, 교교한 겨울에 그 달빛 밑에서 젊은 37세의 청년이 말입니다. 춤을 춘다. 그 춤춘 것이 네가 뭔가 반역 아니냐. 왜 네가 금을 갖고 춤췄느냐. 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수훈 대신사는 끝까지 아니다 했거든요. 그러고는 먼저 목이 날아갔잖아요. 차명됐잖아요. 그 칼럼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만약에 지금 이 시절에 대구의 이 현상을 차명이 당한 우리 수훈 대신사가 이 상황을 목격하면은 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것이 바로 개벽의 새 세상의 모습이다. 얼마나 감격하겠냐? 칼럼 멋지죠? 얼마나 감격하겠냐냐 말이죠. 영원히 대구의 이 사실을. 그러면 이 대구의 이 사실이 뭡니까? 모든 국가 선진국들이 못해낸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의사, 간호사, 약사, 기사, 소방사, 뭐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해내고 있잖아요. 근데
서양 종교들은 합니까? 못하죠. 사람이 해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서 해내는 거요. 자, 우리나라 경제요. 이 보세요, 그 칼럼 멋지죠. 우리나라. 그러면서 그 대목 중에서요. 자,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오는데요. 가거는요, 하나의 정의. 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그 칼럼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정의, 다수의 멋지죠? 하나의 정의를 주장하는 시대, 이 시대는 갔어요. 가고 뭔가. 다수의 오름을 수용해야 돼요, 우리가. 다수의 오름. 이 세상에 옳은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느냐고요? 정의가. 근데 과거는, 그게 뭔가 하면요, 과거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하나의 정의 시대였다, 이 말이죠. 하나의 정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양성이에요. 맞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 사람이 옳아요. 그 옳음을 수용하라. 이게 뭔가면 인내천이에요. 사람이 하늘이에요. 하늘도 못하는 일을 사람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역병을 이겨내면서 지금 한국에 하고 있잖아요. 이 칼럼을 썼더라니까요. 이게 멋지죠. 자, 1종. 우리 수훈 대신사는요,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일종을 사수했죠. 이게 뭔가 하면요, 수훈 대신사의 한 일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두 가지가, 이거는 타력, 타력의 일종이죠. 이거는 뭡니까? 자력의 일종이죠. 그죠? 자력의 일종이죠. 원력을 뭉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가 일종을 만드는 것이죠. 이 일종, 타력의 일종, 자력의 일종이 합쳐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자, 타력의 일종, 자력의 일종,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질 때 진정한 일종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대종사님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그랬죠.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된다 그랬죠. 타력을 입으면 자력이 커지죠. 자력이 커지면 타력도 쉽게 오죠. 많이 오죠. 이게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겸해지는 것. 이거를 딱 겸하게 1, 2, 이 두 가지를 겸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일종이다 이 말이죠. 일종 멋지죠? 그래서 이런 일종을 우리가 딱 챙길 때에, 일종을 챙길 때, 그래서 수훈 대신사도 일종을 끝까지 챙겼잖아요. 멋지게 챙겼죠. 그게 오늘날 말입니다. 신문 기자들, 그 칼럼 주필들이 말입니다. 그런 칼럼을 쓰잖아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다. 우리가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이 지금요, 세계의 질서를 재편해요, 지금요. 유일하게 지금 말이죠, 꼼짝하고 있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요, 인간의 능력, 다음에 시스템의 능력. 그래서 우리 의료 시스템. 시스템은 누가 만듭니까? 시스템.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우리의 의료체계, 의료시스템, 이게 세계의 모델이다 이 말이죠. 이런 지금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 우리 세계 인류국가가 돼갑니다. 그 돼가는 그 인류국가에 우리 다 같이 염원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인류 국가가 반드시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요.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